눈을 크게 떠봐요. 내가 보여요. 친구들 안녕. 공지 공지 공지. 내가 잡을게. 어머나, 곰지가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고 있네요. 그런데 아무래도 곰지가 축구공을 잘못 가져간 것 같죠? 저건 뭘까요? 와, 곰지가 골인을 했어요. 정말 신나겠다. 저건 곰지의 행운의 공인가 봐요. 내가 넣었어. 공이 좋아요. 야, 빨리. 이게 우리 공보다 더 좋은 것 같아. 곰지공 돌려줘. 심술궂은 낙대 사탄들이 곰지의 공을 빼앗으려 했지만 반지가 다시 찾아줬어요. 멋지다. 그런데 막대 사탕들이 곰지의 행운의 공을 또 빼앗으러 오면 어떡하죠? 모두들 힘을 합해 막대 사탕과 곰지의 행운의 공을 구했네요. 어? 곰지 공, 공 아니야? 아, 씨앗이잖아. 곰지의 행운의 씨앗. 공은 씨앗이었구나. 이제 화분에 심어졌으니까 쑥쑥 잘 자랄 수 있겠네. 우리 친구 곰지가 오늘은 뭘 느꼈을까요? 씨앗은요,
아주아주 조그맣지만요, 씨앗을 흙에 잘 심어주고 햇빛도 많이 보여주고 또 물도 주고 그러면요, 작은 싹이 나와서 예쁜 꽃이 되고 나무가 된대요. 그래서 전 동글동글 씨앗이 참 좋아요. 무슨 날이야? 글쎄, 단지의 날인가? 어? 단지 생일인가 보다! 단지 생일? 아. 이것도 아니야. 이것도 아니고. 아, 이것도 별로야. 이것도! 역시 별로야. 좀 더 좋은 게 없을까? 곰지가 탄지에게 생일 선물을 하고 싶나 봐요. 생일 선물이 좋아요. 아이, 저기. 야, 왜 곰지야? 이거. 고마워. 이거 그 예쁜 카드랑 바꾸지 않을래? 단지한테 선물하려고. 싫어. 예쁜 모자 같은 거랑은 바꿔줄 수도 있어. 아, 예쁜 모자. 잠깐만 기다려. 곰지가 단지에게 좀 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친구들을 찾아다니네요. 잠깐만! 저기, 이거. 나 주는 거야? 고마워. 아니, 주는 거 아니고 바꾸려는 거야. 단지한테 선물하려고 모자랑 바꾸자. 싫어. 곰지야, 그러면 저 공 좀 갖다 줄래? 그럼 줄 수 있지? 정말? 알았어! 안녕, 곰놀이하니? 나 몰라. 아, 그렇구나. 저기, 그런데 그 공 돌려주지 않을래? 왜? 이게 네 공이야, 네 공? 아니, 그게 아니고 그 공을 돌려줘야 내가 단지한테 선물을 할 수 있거든. 곰지야, 이 공이 필요한 거니? 응. 그러면 부탁 하나만 드려. 응. 이제 곰지가 단지에게 줄 선물을 구하려다 그만 단지를 화나게 만들고 말았네요. 곰지 너한테 선물하라고 그런 거야. 고맙다. 생일은 아니지만 잘 받을게. 곰지의 멋진 마음이 정말 좋은 선물이 됐네요. 우리 친구 곰지가 오늘은 뭘 느꼈을까요? 곰지는 친구한테 멋진 선물을 하려고 그랬는데요. 친구를 기쁘게 한 건 선물보다 곰지의 마음이었어요.
정말 신기하죠? 곰곰이 생각해봐요. 내 작은 방 안에 곰지곰지 꿈을 꿔봐요. 내 작은 가슴에 우리 친구 곰지와 하나가 되면 나쁘나